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상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화상영어는 99%는 필리핀 화상영어를 말씀드립니다. 미국 화상영어도 있지만 시차 또는 비용 문제 때문에 거의 99%는 필리핀 화상영어를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화상영어를 하시는 목적이 거의 99%는 말하기에 목표를 두고 목적을 가지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화상영어라고 한다면 말하기가 아니라요, 듣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은 이해를 못하십니다. 아니, 비싼 돈 주고 내가 말을 많이 해야지, 내가 말을 많이 해야지 듣기를 하려고 그 비싼 돈 주고 하느냐. 듣기를 하려면 영화 같은 거나 다른 좋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많이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비용을 내가 많이 말을 해서 그 효과를 보겠다, 이런 말씀이라고, 이런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말을 배운 그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말은 엄마가 해주는 말을 듣고 따라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24개월에서 30개월 될 때까지 배운 걸로 해서 말문이 터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많이 소리를 들어서 어휘를 이제 흘려 확장시키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태어나서 24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언어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능이 완성이 된 거죠. 이제 나머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엔진이 만들어진 겁니다. 엔진이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는 이제 기름만 부으면 엔진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엔진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듣고 따라해서 그 엔진을 만든 거예요. 언어의 엔진, 모국어의 엔진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엔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고 따라하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집에서 그 역할을 엄마가 해줄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어머니라도 그 뭐 한글로 적히든 뭐로 적히든 아무튼 아이 보고 듣고 따라하는 훈련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필리핀 선생님하고 듣고 따라하는 훈련을 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뭐 알지도 못하는 영어를 갖다가 자꾸만 아이가 내 입으로 뱉어내도록 이제 그렇게 강요를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생각해서 하는 영어를 하게 만듭니다. 이미 조금 이제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알고 있는 영어 지식을 가지고 그걸 막 조합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려고 드는 거예요. 습관을 갖다가 어떤 영어냐면 생각해서 만들어서 하는 영어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영어를 망치는 거란 거죠. 우리가 원했던 영어는 원어민처럼 하는 영어, 생각 없이 우리 말처럼 이렇게 막 영어가 나오기를 바라는 건데, 그 화상영어 비용을 들여가지고 생각하는 영어, 말을 만들어내는 영어를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원어민처럼 하고 싶어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이 텅 비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습관을 들으면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상영어를 하신다 그러면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99%는 잘못된 화상영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듣기가 돼야지만 그 화상영어를 통해서 선생님이 뭐 올바른 말을 한다든가 잘못된 표현을 고쳐줬을 때 그 표현을 내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듣기가 돼야지만. 근데 듣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말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흔히 얘기했죠. 화상영어를 하게 되면 선생님은 뭐 내가 한 말이 틀리면 뭐 수정을 해준다, 이런 말을 해요. 하지만 듣기가 안 되면요,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전혀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화상영어를 하면서 선생님이 그 문자로 막 이렇게 타이핑을 하잖아요. 이제 그거에 의존하게 돼요. 그러면, 예, 화상영어 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문자교육이에요, 그냥. 문자교육. 소리교육이 아니라. 화상영어를 하는 진짜 그 중요한 점은 소리로 교육을 받는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데, 타이핑을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답답해서 타이핑을 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이 돼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말을 하다가 거의 대부분의 말을 하는 주체는 선생님이고 나는 거의 예스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뭐 어저께 했었던 일 얘기하라고 하면 거의 판에 박힌 말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화상영어를 하는 목적을 말하게 두지 마시고요. 듣고 따라하는 거에다가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모국어를 배웠을 때 엄마가 해주던 역할을 필리핀 선생님이 우리가 모국어를 배우듯이 영어를 배우는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물론 저희는 100% 화상영어에다가 의존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듣기를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만큼의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예, 그걸 참을 분은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방법은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요. 예, 비용이나 시간을 이제 그 10배로 이제 생각을 하고 했을 때 방법 그 자체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듣고 따라하는 식의 화상영어로 하시는 게 진짜 방법인 거고요. 말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 화상영어를 그런 식으로 이제 옳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한글 영어가 있죠. 듣기를 위해서 하는 한글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시키면 이제 그 화상영어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듣기를 완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해시키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내가 돈 냈는데 내가 말을 많이 해야지.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듣기를 위한 화상영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듣고 말하고 듣고 따라하고 이러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선생님이 절반 만약 50분 수업을 한다 그러면 아이가 25분 동안 말하게 되고요. 학생이 25분, 선생님이 25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말하기 수업이라고 표방하면서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수업보다 오히려 저희는 듣기라고 하는 수업이 더 많이 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기 수업에서는 하다가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가고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이 더 많아요. 하지만 저희 수업처럼 듣고 따라하는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한번 말하고 내가 그걸 따라하고 선생님 말하고 내가 따라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50대 50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수업이 더 말을 많이 하는 수업인 거죠. 듣기를 위해서. 듣기. 하긴 듣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말 같은 경우도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게 하긴 듣기입니다. 너가 말을 들었으면 엄마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말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말하기가 아니라 엄마 해봐 아빠 해봐는요 목적이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인 겁니다. 너가 그 엄마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엄마를 말을 해봐라. 그다음에 아빠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아빠를 말해보라고 하는 듣기 교육인 거예요. 그런 아빠 해봐 엄마 해봐라고 하는 듣기의 과정을 통해서 귀가 열린 다음에 이제 아이는 이제 수많은 소리를 들어서 이제 그 이제 소리를 축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소리들이 차고 넘쳐서 예, 펑 하고 이게 터지는 거죠. 그래서 입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문이 터졌다. 예, 소리가 그렇게 말문이 터지기 위해서는 소리가 예, 충분히 쌓여야 됩니다. 마치 이제 물을 끓일 때 99도까지 갔다가 100도가 되면 이제 터지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말하기를 위해서 소리가 쌓일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귀를 뚫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화상영어는
앞으로 말하기 수업이 아니라 듣기 수업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상영어의 효과를, 그 화상영어 효과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요. 그 필리핀 선생님하고 예, 듣고 따라함으로써 우리가 목을 뵐 때 엄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큰 역할이 있습니다. 한번 다른 그 사고방식으로 고정관념을 깨는 화상영어 수업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 듣고 따라하는 화상영어 수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글영어 카페에 오시면 샘플 수업을 들어보시고 결정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뭐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하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해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상영어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